말할 때는 끊지만 내 말을 딱 끝났는데 네 말 하고 나라. 자, 그거 나중에 탁탁 끊어봤지 좀. 내가 또 말 못하고. 달라던데 또 멍하고 또 말. 빨리 시작. 괜찮아. 응, 알았어. 네, 오늘은 절대 안 끼워줄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 텔레비전의 은정입니다. 오늘 아버지와 함께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한의 정말 수준 높은 도둑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면서요? 오늘 좀 재미나게 얘기해 주세요. 정말 대한민국은 도둑놈이 없어. 내가 언젠가 한번 방송했지. 맞아요. 대한민국에는 도둑이 없다고. 그러니까 물건을 여기나도 저기나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북한에는 그것은 물건이 여기 요 옆에 놓고 깜빡 졸아도 그래서 배나 하나가 없어지고 네. 맞아요. 북한에 그렇게 도둑이 많아. 어여쁜 아가씨가 도둑질을 하니 그걸 처음으로 이야기하자. 미인가 그러니까 미인 게 도둑질이네요. 그런 게 있어요. 있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평안남도 순천시에서 있습니다. 평안남도 순천시 일합니다, 여러분. 한 스물한 도서너 살 났겠나? 하는 그 아가씨가 예, 예뻐요. 예뻤대. 예쁜 또 뭐 예쁘지 뭐. 예쁘고 도둑질 더 잘하니까. 자전거 도둑질인 거야. 이 여자가 처녀, 북한을 말하면 처녀지. 처녀지, 처녀. 시집안 간 처녀. 처녀 아가씨. 여기 대한민국은 아가씨군이. 네. 그런데 이 아가씨가 정말이 인물도 곱고 몸매도 곱고 다 이쁜데 돈이 없다고 야. 굉장히 진짜 저녁 끓여 먹을 돈도 없는 그런 정도다고요. 그런 데는 똑똑한 여잔데, 이 여자는. 근데 이 여자가 그정, 이 궁지에 몰랐지. 그래서. 죽기 그러니까, 전까지 갔군요. 이 아가씨가 어떻게 도둑이 되는가. 이 대한민국은 이 도로에 나가게 되면, 언니, 걷는 사람이 없고 차가 많잖아. 예, 그렇죠. 북한에는 차가 없고 손 사람이 거의 어글어글, 아글아글 하잖아. 맞아요. 도로에. 예, 대신 자전거가 많지. 자전거하고 사람이 고로 다닌다고요. 예, 예. 대한민국은 고로 다니는 게 아니라 버스로 다니고, 자가용으로 다니고, 전철로 다니고, 그래서 도로에는 사람이 얼마 없어. 이 진짜. 예, 맞아요. 가만 보면이. 그래요. 그러나 북한은 전철도 없지. 걸어다니고 메신이고 뭐 그러니까 먼 거리 다 걸어다니고 걸어다니고 기껏이야 자전거야 나는 말이 아니 자전거 타는 건데 근데 이 아가씨가 저녁 당장 저녁 그릴 감도 없는 그런 형편이니까 사람이 번창한 도시길이 아니고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외진 곳 외진 곳에 거기서 지나가는 자전거만 쳐다보고 있다고야. 근데 자전거도 1번째 좋은 거. 본산제. 일본 본산제라고 하는데, 이 본산하기는 1번째야. 북한에서 본산 하는데. 그쵸. 근데 1번째 자전거만 노린다고요. 자전거 도둑질 할 바에는 뭐 좋은 걸 해야지 뭐. 나쁜 걸 하겠어? 북한 제비 자전거 이딴 건 안 보는구나. 그럼 1번째. 그것도 한 몇십만 나가는 건. 한 20-30만 나가는 거에 이런 걸 노린다고요. 남자가 한 30대 전 된 남자가 자전거 타고 쫙 온다. 일본째 자전거니 좋은 걸 그것도 수탱이 반짝반짝한 거니 그걸 타고 쫙 온다고 그러니까 이거 여자가 딱 자전거 벌써 보고서는 아 저 자전거 좋구나 알았지. 판단했구나. 그것은 그냥 앉아서 아이고 배야 옴자를 부린다고요. 길가니 자전거 타고 가던 남자가 여자가 아프다 그러니까 멈추지는 않고 천천히 가면서 이렇게 뻔소 자전거로 간다고요. 그 여자 대단히 아파 본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자가 이 아가씨가 하는 말이 아저씨 그러니까 찾았단 말이야. 그러니 자전거 타고 가던 이 남자가 자전거를 턱 세워서 왜요? 그러니까 아저씨 제가 지금 배가 너무 아파 그러는데요. 아 이거 제가 지금 고칠 못하겠는데요. 이거 좀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어디가 아파 그래요? 그러니까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지금 고칠 못할 정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래도 제가 도와줄게요. 뭘 어떻게 도와줄까요? 하니까 나 이거 자전거를 우리 집까지만 좀 보내주 좀 태워다 주세요.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그래 집이 어디요? 그러니까 집이 여기서 얼마 멀지 않은 거 한 10리 정도 되는 곳을 가르쳤단 말이야.
원래 집도 거기가 아니겠지 뭐. 어, 그렇지. 도둑질하는데 자기 집 알려줄 수는 없죠. 근데 자전거는 이 그 방향으로 가려면은 사람이 없는 거야. 인적이 드문 곳을 도로를 가게 된다고야. 예, 예, 예. 어? 여자가 집이 인적이 사람이 얼마 다니지 않는 도로를 선택하느라고 집이 어디다고 했단 거짓말을 말이야. 했고. 거짓말을 예, 했지만 뭐. 그러니까 예. 알겠다고. 그러니까 자전거 북한의 자전거니 다 뒤에 사람 안장 어 다 사람 태우고 다니죠. 진트레 그 사람을 다 태우고 다니잖아. 예, 예, 예. 이 자전거에다 뒤에서 여기 타라고. 이렇게 가서 여자가 탔단 말이야. 타면 자전거 이제 이렇게 뒤에 이렇게 타잖아요. 그러면 앞에 사람을 꼭 잡아야 되거든요. 끌어안든가 안 그럼 떨어지니까. 떨어지다고. 그러니까니 타라 그랬지. 타니까니 아이씨 또 남자이 또 젊었다. 뭐 총각인지 뭐 장가간 남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난 젊은 남자니까 또 얼굴도 예쁘니까 또 얼굴 한 옆에 뒤에 예쁜 아가씨 아름다운 아가씨를 탁 태웠으니까 기분이 상당히 나죠. 아프다고 아프다고는 하지만 아니 아가씨 이거 집에까지 꼭 좀 태워다 줘야 되겠다 술 한 잔 좀 얻어먹더라도 하면서 그런 생각 했겠지. 사귀고도 싶었겠지 뭐. 그러니까니 그래서 아 자 이거 떨어지는데 나 꼭 잡으세요. 약간 여자가 여길 잡았다고 해야 돼. 어떻게 어 열심히 이렇게 그러니까 아 그렇게 하면 위험해요. 그건 내 배를 끌어내세요. 응 떼커고 그러니까 배를 딱 끌어내다 봐요. 그래서 지금 사기가 났대요. 그게 나가시니까 그래서 자전거를 타서 지금 샤악 지금 기분샥 달리고 있다 뭐야 외진 산골길을 외진 비포장도 못하는데 속도도 못 놓지 뭐 외진길을 인종이 드문 곳으로 쫙 가고 있는데 여자는 지금 살핀다 뭐야 앞길을 사람이 오는가 안 오는가 앞으로 맞아오는 사람이 있는 거 보통 여자가 아니네 그걸 살펴야지 뭐 번칸 없어 내 여자는 뭘 미리 뭘 준비했는가? 응. 이 뒤에 꼭 뒤에다가 이 자루 요만한 망치 요만한 거 새 망치를 딱 준비했다고야. 어머나 강도야 여자 강도. 그러니까 여자 강도네. 강도지 뭐. 가다가서 그다음에 이 그 뭐 항상 이렇게 붙잡고 시작하니까니 뭐 낫다 뭐 이 잡았다 하면서 가니까니 이 울퉁불퉁 춤추고 하니까니 그 여자가 싹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을 망치 뒤에서 뽑아서 뒤통수 딱 깠단 말이야. 어떻게 그래서요? 그러니까 죽지는 않을 정도로 기절을 시켰구나 남자를 뒤통수 까니까 남자분은 그 자리에서 정신껏 푹 꺾어내지 뭐 어머나 그렇게 하고 그럼 뭐 다른 거지 여자가 자전거 타고 도망간 거야? 뛰었지 뭐 어머 미치고 환장하겠다 진짜 야와 세상에 이렇게 북한은 이 여자들도 이렇게 야. 도둑질이라고 할까 강도라고 할까 따라서 그 자전거 길이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 남자는 이 여자 한 번에 태웠다가 자전거만 활랑이고 망칠 뒤통수 맞고 정신 나가 까무라치고 자전거만 이쁘는 일이 있어 살아났겠지 그러니까 살아났지. 이 얘기가 떠도는 거겠지 그다음부터는 그다음부터는 북한의 여자들이 절대 한동안 자전거 뒤 남자들이 안 태워서 그 소문이 쫙 나. 근데 그 여자가 그 일이 순천에서 벌어진 일인데 순천 여자가 아니라고야 다 타지에서 들어와서 그 행동을 하고 예를 들어서 순천 남포에서 남포시에서 순천에 들어와서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남포로 가. 남포로 가서 자전거 팔아버리고 그럼, 또 다른 도시로 가서 같은 방법으로 많이 했겠네요. 그럼 이렇게 여자들이 자전거로 이 자전거 도둑질하는 방식이 이렇게 한번 있어서. 어머나 무섭다. 아버지는 자전거도 없었지만 이쁜 미인을 태운 적 없죠? 아니 나야 뭐 너희 엄마가 있는데 뭐 내가 무슨 뭐. 야. 그리고 또이 또이 북한에는 이 우리는 여기 대한민국 자전거 도매소가 있잖아 저쪽 자전거 매장이라 이리 근데 북한에는 자전거 매장이 없잖아 있으면은 시장 안에 손이 자전거로니 일본제 중국제 자기 돈으로 사서 20만 원에 사게 주고 25만 원에 끊고서 팔잖아 맞아요 맞아요 이런 뭐 시장 안에 자전거 판매하는 데가 여러 다녀 그것도 번호니 그럼 무산이야. 무산 자전거 매장에서야. 근데 그것도 이것도 또 역시 아가씨야. 아름다운 아가씨야. 이 여자는 이
하, 웃겠는가? 야, 이게 이쁜 여자들이 위험하구만요, 여러분. 또 이쁜 여자들한테 남자들이 또잘 헐려. 아, 근데 그말 맞는 것 같아요. 무산 그 자전거 판매소에서 시장이 거기서 여자가 자전거를 한대 해야 되겠는데 안 되겠다 뭐야. 또한대 훔쳐야 되겠는데. 또한대 훔쳐야 되겠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이 식당에서 밥을 먹어서 남자를 하나이 사겠다 뭐야. 서울 모르는 남자이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사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자가 이 점이 꼬리 살랑살랑 치니까니 좋았던 거야 아마. 그 남자 이 아가씨가 날 좋아하는 것 같은데 꼬리를 차차 치니까니 그렇게 생각이 들게 지고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그랬다 말아. 저하고 좀 저 자전거 한 대 좀 살려고 하는데요. 봐주세요. 봐주세요. 차근까니 이 남자가 야, 이 여자가 이 돈도 좀 있다. 이 바보. 오늘도 거운데다가 이 돈도 좀 있으니까 아니 이 자전거 오드는 거 살려니까 나 저 번산째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니, 돈까지 있다. 이 생각이, 아, 이거, 사회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이 바보 제대로 걸렸네. 어떡하면. 아, 그럼 가자고. 예. 자전거 사러 가자고 그랬단 말이야. 예. 같이 갔죠. 매장에. 가서 그런 걸 사겠나니까 쭉 받아가서 쫙 돌아보면서, 이거는 얼마짜리예요? 가격, 이것저것 다 물어보면서, 거기다 제일 좋은 거를 한 대 딱 골랐단 말이야. 골라서는. 저 이게 마음에 있는데 어떻게 아 그게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사겠어요. 그런데 이거 한번 좀 타봅시다. 잘 되는지 자전거 아니 좋은지 나쁜지 타봐야 알잖아. 그러니까 장사꾼이 이거 자전거를 주면 그치. 타고 도망가면 안 돼. 도망갈까 봐. 그러니까 주면 안 된단 말이야. 아저씨 여기 좀 계시세요. 나 이거 한 바퀴 좀 타러 오겠는데.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자전거 또 그 판매하는 사람은 오, 이 남자가 뭐 남편이나 이 뭐 오빠인가 이 서울 같이 간 줄 알고 가족인 줄 알고 그런 줄 알고 한 바퀴 타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가 그 앞에서 몇 바퀴 헤게 돌다가 한 서너 바퀴 쫙 돌다가 딱 그 앞에서 돌다가 그 다음에 헤게 돌다가 저쪽으로 쉬 돌아서 또 삐익 돌아보고 와서는 야 이거 뭐 제동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하면서 또 그 좀 자전거가 불결한 거로 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전거 주인은 그런 게 아니단 말이야. 그런 자전거가 아닌데 자전거 주인은 아 그럴 수 없간데 이거 잘 모르지 않나.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타볼게요. 타가서 이번엔 예 돌아서 없어졌다고요. 어머나 어머 그 남자 어떻게 아버지 자전거가 이 어찌야 그냥 아니 5분 10분 지나도 안 온다고요. 아니 당했구나. 20분이 지나도 안 온다고요. 그거 그 다음에 정신 벌컥 들어서 어마어마. 야 이거 자전거 자전거 당신 누구야 그 여자 누구야 그러니까 아, 난 그 여자 모른다고 이런 바보를 만나 그렇게 사귀어서 그걸 보증인으로 믿게끔 착 세워놓고 이거 진짜 대박이다 미쳤다 정말 아버지 이렇게 놓고 예. 아, 난 그 여자 모르는 여자라고 아, 근데 이 자고 당신 그 오빠라는 건 뭐야? 아, 난 오빠가 아니라고. 아, 그 여자가 나 이제 식당에서 밥 먹다가 여기 좀 같이 나왔는데 아, 나보고서 오빠라고 그랬을 뿐인데 아니 내가 그 여자 난 그 여자 주소 성명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여자라 미치겠다 정말 어떡해. 근데 여러분 북한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뭐 그때 당시에는 선전화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또 친화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밥 먹다가도 금방 친구도 되고 이러거든요. 진짜 그렇잖아요 아버지. 아 그러니 야 어떡하면 좋을까. 그렇게 이제 친구가 돼서 사귀는 줄 알았는데 이 바보는 당한 거네. 그 이 뒤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것도 자전거 패들이 또 이 남자 때리고니. 어머나, 이 사람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았구나. 그래, 날벼락 맞았지 뭐. 야, 그래서 이게 하품 말세 군인들 뽑아간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안전부에서 나오고, 태블릿에다가 조사해 보니까 이 남자는 정말 이 여자를 모르는 여자다고요. 야 어떡하냐. 이게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청진 여잔지. 무산 여잔지. 무산 여잔지. 뭐 알 수가 없어 행방을. 그렇지. 북한을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무슨 CCTV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걸 뭐 어떻게 알아. 한국은
북한은 검은초선 많잖아요. 그 대신 한국은 하늘에 이게 CCTV가 있어갖고 정말 금방금방 다 잡아내잖아요. 다 추적하고 다 잡아내잖아. 그래서 순천에서 망치로 간 자전거 강도 여자도 못 잡고 한북도 무산군이 거기서 자전거인 석에서 팔아먹으니 그 여자도 결국 다 못 잡아서 미치겠다. 그 다음부터는 자전거인 매매소수소는 자전거 절대 빌려줘. 돈 딱 우선이 돈을 자전거가 20만 원짜리다 하게 되면 20만 원 딱 받아놓고 딱 타봐라 이거 타봐라. 그거 안 사면은 돈을 준다. 그다음부터는 그런 게 또 발생돼서 이렇게 세상에. 오늘은 그에도 수없이 많아. 다 말할 수는 많이 얘기해줘요 아버지. 너무 재밌어. 다 말할 수는 없고 다음에는 또 다음에 또 하기로 하자. 그래 알겠어요. 이렇게 하자. 예, 여러분 이게 북한 여자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살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 또 아버지한테 듣는 내내 좀 기분이 씁쓸하면서도 왜 그렇게 아버지 표정이 너무 웃긴지 그래서 많이 웃었는데요. 예,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